이제 인장제 설계를 마무리하면서 예제를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예제는 연결부의 순단 면적을 구하라라는 문제인데요. 두께는 12mm이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볼트 구멍의 직경이죠. 볼트 구멍의 직경은 25mm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도로 그 볼트의 직경을 이용을 해서 구멍의 직경을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일단 파괴 경로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순단 면적이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파괴 경로를 다 고려해야 다 찾아야 된다. 파괴 경로를 모두 찾는다. 첫 번째, 두 번째, 각 파괴 경로에 대한 순단 면적을 찾는다. 각 파괴 경로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니멈을 찾는다. 미니멈으로 결정. 요게 이제 절차가 되는 겁니다. 일단 파괴 경로를 찾고, 각 파괴 경로에 대한 순단 면적을 계산하고, 그 순단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결정. 왜 가장 작은 걸로 결정을 해야 돼요? 작은 걸로 해야 응력이 크게 나오죠. 계산 응력이 크게 나오죠. 작아야, 단면적이 작아야 계산 능력이 크게 나오고, 그래야 이게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크리티컬. 크리티컬이 뭡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죠. 가장 위험하다. 어떤 측면에서 위험해요? 허용 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초과 가능성이 높은 걸 선택을 해서 계산 능력을 인장 능력을 계산을 해야 안전한 설계가 된다. 그래야지 안전 설계. 그래서 작은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파괴 경로를 일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파괴가 될수 있을까요?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죠. 첫 번째는 AC 경로로 파괴가 될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ABC,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A 쪽으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다시 C로 돌아오는 경우. 그 다음에 ABD는 녹색으로. 일단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ABCD. 그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ABCD. 이렇게.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따져보면 다 이게 결국엔 경로가 이 길이하고 똑같을 거예요.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이 경로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요 경로의 길이가 아마 일치하는 것들일 거예요. 뭐 D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도 그래서 일치하는 거는 빼고 네 개가 서로 다른 네 개, 그죠? 형태가 다른 네 개는 바로 요 지금 찾은 AC, AB, ABC, 그 다음에 ABD, 그 다음에 ABCD. 이렇게 찾아서 계산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원래 AN을 구할 때, 요거를 전체 단면 중에서 이렇게 빼줬잖아요. 근데 AN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AN을 BN 곱하기 T로 나눠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T는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 계산에다가 집어넣을 필요 없이 요 폭, 예, 폭에 대한 유효폭이죠. 유효폭 요거는. 아, 유효폭이 순폭이 되는 거죠. 순폭. 예. 순폭을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T만 12mm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좀 계산이 좀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BN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T를 곱해서 AN을 계산하는 쪽으로. 뭐 이전 방법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좀더 간편하긴 해요.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번에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AC 경로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C 경로. 그러면 이제 BN을 구해 볼게요. BN은 AC 경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순폭을 계산하는 거니까 일단 270, 270에서 폭은 이제 이거 두 개죠. 구멍은 두 개고 볼트 직경이 25니까 예, T는 안 곱하고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게 되고 이게 순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2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A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은 여기서 AN은 BN 곱하기 T가 되니까 이거는 220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220 곱하기 12 해서 2640mm, 2640mm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ABC 경로 해볼게요. ABC 경로. 요거는 이제 BN이, 자, ABC,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ABC 경로인데, 요거 이제 대각선이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270에서 빼기, 통과된 게세 개죠. A 구멍이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5를 일단 해주고 더하기 대각선이 2개예요. 예, 대각선이 2개인데 2개의 치수를 보니까 AB나 BC나 치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두번 해주고 여기서 봅시다. 4G분의 S제곱이죠. 그러니까 G는 여기서 50이 되고 G는 50이 되고, 예, 지금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G는 50이 되고, 그 다음에 S, 힘의 방향하고 평행한 치수 S는 60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고려를 하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G가 50이 되고, 그 다음에 S가 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31mm가 나옵니다. 그러면 AN은 BN 곱하기 T가 되니까 231 곱하기 12가 돼서 2772mm가 1mm 제곱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볼때 이거를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50하고 60. 요거를 자꾸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힘의 방향하고 평행한 거, 그게 S고요.
힘의 방향하고 직각인 방향인 게 5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두 경우도 찾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BD 경로, ABD 경로. ABD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BN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270에서 구멍 3개를 통과를 했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5가 되고, 대각선은 몇개 있나요? 하나 있죠,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주는데, 이것도 역시 S는 60이고, 그 다음에 G는 50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G가 50이고, S는 60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213mm가 나오고, AN은 BN 곱하기 T니까 213 곱하기 12에서, 아유, 12에서 요거는 2556이 됩니다. 256mm 제곱. 마지막 네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건 ABCD 경로예요. A, B, C, D 경로입니다. ABCD는 자,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N 먼저 계산을 해보면 270에서 빼기 통과한 게 구멍이 몇 개죠? 4개죠. 이렇게 4개. 4 곱하기 25 플러스 대각선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그래서 대각선은 다 똑같아요. S는 60, G는 50. 그래서 3개. 이번엔 3개 곱하기 4 곱하기 50, 60의 제곱 해주면 이거는 224mm가 나옵니다. 그럼 AN은 224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688mm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N은 최종적인 AN은 뭘까요? AN은 지금 보니까 아까 AC는 2640이었고 ABC는 2772였고 ABD는 여기 2556이고 그 다음에 ABCD는 2688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작네요. ABD 경로. 그러니까 AN은 2556mm 제곱이 되고, 이거는 ABD 경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뭘 해야 돼요? 이걸로 이제 응력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제를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